일명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자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탤런트 박시연 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근 서울 청담동 일대 성형외과 등에서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혹이 있는 탤런트 박시연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시술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시술 목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투약했다며 불법 투약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청담동 일대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해 처방전 장부와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박 씨에 앞서 탤런트 장미인혜 씨와 이승현 씨, 현영 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승현 씨 측은 척추골절로 프로포폴을 쓴 집중치료를 받았다고 해명했고 장미인혜 씨도 피부과 시술 등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이들 연예인들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